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이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관내 대형 폐기물 수거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용갑 중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해 산성동과 선화동, 대흥동 등에서 배출된 대형 폐기물을 수거했습니다. 박용갑 중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배출된 가구들을 직접 해체 작업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박용갑 청장은 초심을 잃지 않는 행정의 약속 의미로 지난 2012년 9월부터 매월 한 차례 재활용품 수거와 대형 폐기물 수거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중구 지역에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함께 치겠다고. 제가 수년간 이렇게 쓰레기를 치고 있는데 오늘은 농작이라든지 또는 소파 그런 대형 폐기물을 이제 수거하는 날인데요. 사실 오늘 날씨가 춥다고 하지만 그래도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같이 우리 환경관리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우리 환경관리원들은 한 달 동안 계속 하는데 이것 정도야 못 참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또 현장도 나와 보면서 우리 환경관리원들의 그런 애로사항도 제가 파악하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